요새도 그래도 뭐 웬만하면 챙겨 보세요. 아니 뭐지 이게 잘 안... 아 백승호 그냥 그 승우 엊그제 경기하는 거 보고 직접 찍은 거야. 직접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면서 나 원래 축구 잘안 보는데 내가 이강인 경기라고 뜨거나 백승호 경기라고 뜨면 나 축구 안 봐도 그냥 틀어놓는단 말이야. 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파에 혼자 앉아있는데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경기 틀어가지고 계속 봤지. 집중해서 봤지. 골을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오랜만에 승우하고도 연락했었지. 승우가 또 우리 유튜브 또 이렇게 또 출연해주고 했잖아. 또 고맙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독일에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뛰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벨기에든 뭐 오스트리아리그든 어디 팀을 가든 간에 주전 경쟁은 진짜 쉽지 않거든. 그거는 어느 팀을 가도 주전 경쟁은 쉽지 않아. 승우가 지금 다른 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오전이 나는 나름대로 눈에 보이거든.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승우 이번에는 왼쪽 윙으로 뛰었었단 말이야.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도 중앙에서 또 사이드로 옮겼고,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나도 경기에 어떻게든 뛰려고, 나 엄청 느린데, 야, 윙에서 살아남으려고, 야,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냐. 해서 생각하는 거야. 와, 내가 윙에서 뛰면 내가 무슨 다름을 보여줘야 되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나? 아, 나 여기서 뛰고 싶다. 여기서 뛰고 싶다가 아니야. 나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마침 승호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해서 처음에는 미드필더를 계속 찾았는데 없었어. 그런가? 그런가? 아닌데? 폼이 아닌데? 아닌데? 그랬는데 왼쪽으로 볼이 딱 갔는데 딱 승호 폼이 딱 있더라고. 볼을 잡고 패스를 하는데 아, 사이드에서 뛰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유심 있게 봤지. 내 생각도 많이 나고. 거기 어디야? 드레네센에서 경기했는데 드레네센 경기장도 가봤고 다름슈타트 경기장도 가봤고 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야. 얘가 집에서 나와서 훈련장을 가고 마카롬에서 또 운동 준비를 해서 나가고 훈련장에서 나갔는데 막그 치열한 그게 막내 머릿속에 나오는 거야.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자신의 주 포지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넣잖아. 선발로 넣잖아. 그러면 승리자는 승우야. 그만큼 승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무 아련하더라고. 아, 왜 선배들이 왜 나한테 맨날 경기 보러 오거나 경기 보면 막 조언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나는 승우한테 절대 조언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게 얼마나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잘 알거든. 임범이도 그렇고 막 가끔씩 막 연락을 해.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났잖아. 그러니까 막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돌이켜서 보면 내가 선배들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던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도 벅찬데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못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어. 너는 진짜 자랑스러워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조언이 조언으로 안 들릴 때가 많더라고. 그 조언들이 나한테 선택지가 없었던 거야. 때로는 그게 더 스트레스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조언들을 다잘 받아들였었어야 돼.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했었어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됐던 거지. 그래서 나도 응원보다는 계속 응원을 하는 게더 맞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야, 나도 이랬는데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형도 그랬었었는데 참 너가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으로 이해가 간다.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부상 조심하고 힘내라.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는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승호가 교체돼서 나갈 때까지 경기를 계속 봤거든. 근데 사실 정말로 축구 잘안 보거든. 진짜로. 근데 오랜만에 승호 경기 보는데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 왜냐면 또 승호가 뭐 주전 경쟁한다 이런 기사들도 가끔씩 봤었고. 플레이를 보면 이 친구가 지금 팀 내에서 어떠한 위치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다라는 게 눈에 좀 상상이 가거든. 그래서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승호가 잘 하고 있고 진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겠냐. 경기 못 뛰는 시기에 한국에서 기사가 안 좋게 나잖아. 좀 부정적으로 나거나 주변 경쟁에서 또 밀렸다. 뭐 아무튼 좀안 좋게 나잖아. 그러면 진짜 엄청 서럽거든. 근데 거기에 댓글에 막안 좋은 소리도 있고 그래 봐봐. 그러면 진짜 서럽거든.
수모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또 다시 주전으로 도약해서 골까지 넣고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상에 가는 거야. 상상이 지금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더 잘하고 싶어 하는지. 내 경험상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더 짐이 될 거라는 거를 아니까 그냥 응원인밖에 못 해주는 거야. 지금 뭐 승우도 그렇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아니까 마음이 쓰이지.